이거는 800년 그 사이가 이제 8세기인데요. 이 시대에 그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그 허구적인 인물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자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이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호모가 허구적인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저도 학설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이렇게 어느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모가 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이제 그 호모를 그린 이런 그림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모는 눈이 먼 이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눈이 멀고 그래서 누군가 이 꼬마가 이 호모를 이렇게 안내하는 이제 이런 데리고 다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장님 눈이 먼 사람을 고대 그리스어로 호메 호론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도 호모라는 그 이름이 그런 여기에서 나왔을 것으로 이런 그리고 또 그리스어로 인지를 뜻하는 이런 단어가 또 호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모는 실존했던 이런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 마치 우리나라에서 마당새, 돌새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사람처럼 그 가공의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호모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테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났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타카 여기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디 이쪽을 이오니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오니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오니아 출신들이 많은데 호모도 이쪽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설들이 분분한데 이것도 역시 호모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출생지뿐만 아니라 그의 그 모습, 부모에 대한 이런 기록들도 매우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 호모의 작품이 이제 호모는 아마도 뭐 그 이름이 인지 혹은 이런 장님을 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호모는 음유시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래서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데 호모의 작품에는 귀족 계급에 관한 아주 그 정밀한 묘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가 접하지도 않은 이런 귀족들의 이런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호모가 아마도 실존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여러 당시에 떠돌던 여러 음유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로 불렀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여러 작가 그룹들이 그것을 문자로 정착을 시켜서 호모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게 그렇게 큰 뭐 그 이 중요성은 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호모가 이제 쓴 작품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요. 아테네, 그 다음에 티린스, 그 다음에 필로스,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요. 미케네가 그 위에 있고 이타카 이런 이제 여러 그 도시들의 연맹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우리가 전에 봤던 이 크레타섬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크레타섬 이 소아시아 쪽에서 이제 문물이 이쪽으로 전해져서 크레타 전에 크노소스 궁정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화산으로 폭발, 화산으로 이제 화산과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그리스로 이제 옮겨가고 그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2세였는데 그 필립 2세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이제 그 정복을 하고 저 인도까지 이제 인도 서쪽까지 정복을 해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 그다음에 여기가 에게해고 그다음에 여기가 흑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트로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로이 지금 이스탄불에 이스탄불은 이쪽에 있겠죠. 이스탄불. 그래서 트로이가 여기에 있는데 이 트로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연합군대가 이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흑해인데 흑해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인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흑해 이쪽이 이제 흑해 넘어가면 이제 페르시아 이제 이런 아시아 쪽이 나오게 돼서 그쪽 흑해를 이제 정복하는 것이 흑해를 차지하는 것이 그리스 군대에게는 아주 중요했는데 그 흑해를 정복하는 길목에 트로이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이 트로이는 원래 처음에는 이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허구적인 도시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발굴을 통해서 이게 실제한다라는 그런 걸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군대가 이제 이 트로이를 정벌하러 갔던 이야기.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1200년에 실제했던 스토리입니다. 실제 트로이를 정벌하러 간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하고 트로이 멤버를 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오디세이가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 그 두 가지 크게 보면 스토리가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정복하러 갔던 10년간에 걸친 이야기가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 일리아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리아스의 그건 10년간에 걸친 그 스토리를 53일로 단축을 해서 이제 호머의 작품에 일리아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오디세이가 이제 겪는 여러 가지 모험, 이것도 약 10년간에 걸친 여러 그 바다를 이제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폴리페누스 같은 이런 외눈박이 거인들, 사이렌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 신화라는 작품이 하나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이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서사시에 나오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은 늘 그 인간의 사건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거든요. 인간이 어떤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신의 뜻에 맞으면 오케이 하고 맞지 않으면 뭐 독수리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테네 같은 그런 제우스의 딸을 보내서 지금 전쟁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노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같은 이런 서사시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런 서사시, 그다음에 조금 기원전 5세기 우리가 전에 봤던 비극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합쳐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작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구전돼서 내려왔다가 이제 문자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작가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남제 이런 것들이 로마로 건너가면 로마 신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기원전 1200년 무렵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음유 시인들의 노래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노래로 구조로 문자가 우리가 전에 그리스의 중세라는 개념을 전에 설명을 했었죠. 기원전 1200년에서 호모가 이런 작품을 썼던 그러니까 한 750년, 700년 이 무렵까지 거의 문자들이 사용되지 않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그리스의 중세라고 그러는데 그 한 400-500년 동안 그 노래로 이런 것들이 전승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를 곳곳을 떠돌면서 이제 노래로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음유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유시인들. 그래서 음유시인들은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노래를 불러야 했기 때문에 이때 문학들은 모두 운문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작품이 이오니아 방언 아까 이오니아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뭐 그 그쪽입니다. 터키 서쪽 그 다음에 뭐 이란 이라크 이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뭐 이쪽 그 서쪽 지중해 연안 이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 방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호모가 진짜 살았다면 살아있는 인물이었었다면 그쪽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모의 그 고향을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로 이렇게 정해놓은 뭐 아테네랄지 이런 쪽을 정해놓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런 그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호모가 실존하지 않은 이런 인물이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가 이런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 작품을 썼던 시기도 뭐 이때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여기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 750년 사이 약 기원전 720년 무렵에 아마도 문자로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그런 그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 전쟁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리한테 신화를 허구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구였을 것이다, 허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19세기 중반 후반에 이런 술잔이 그 발견이 됐습니다. 미케네에서 미케네는 여기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트로이가 여기 있고 이 미케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미케네에서 이런 술잔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의 황금으로 된 이런 술잔이 발견됐는데 이 술잔에 관한 그 기록이 일리아스에 실려 있습니다. 이 술잔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일리아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There was also a cup of rare workmanship. 그러니까 아주 그 뛰어난 그런 보기 드문 아주 그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컵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Which the old man had brought with him from home. 근데 이 그 술잔입니다. 이 술잔을 그 노인이 그 집에서 가져왔다. Studded with boxes of gold. 그러니까 황금빛이 장식으로 되어 있는 술잔을 가져왔다. It had four handles. 손잡이가 네 개 있었는데 on each of which there were two golden dogs feeding. 그러니까 on each of which 그 각각에는 손잡이가 네 개 있었는데 그 각각에는 there were two golden dogs feeding. 두 마리의 그 먹이를 먹고 있는 또 비둘기가 있었다. And it had two feet to stand on. 그리고 그 비둘기는 two feet 다리가 서 있을 다리가 두 개 있었다. Anyone else would hardly have been able to lift it from the table. 그러니까 그밖에 그 누구도 이 그 술잔을 그 테이블에서 이 식탁에서 들어올릴 수 없었다. When it was full, 그 술잔이 가득 들었을 때 무거워서. But 그러나 Nestor could do so quite easily. Nestor는 그것을 아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었다.
라는 이런 내용이 호몬의 일리아스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잔이 네스토르의 술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 손잡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아마도 그 기록에 따르면 네 개의 손잡이가 옆쪽에 저 뒤에 또 두 개가 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세히 보면 여기에 비둘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호모의 그 기록 문자 그 기록과 실제 이 발굴된 그 컵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리아스가 약간 과장되고 거기에 이제 막 신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의 어떤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허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I am Nestor Scott. 그래서 그 호머의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네스토르의 술잔이다. 술잔 이름이 Good to drink from. 그 이 술잔으로 마시기가 좋다. Whoever drinks this cup empty. 누구든지 이 그 술잔을 마셔서 empty 비우면 strut away. Desire for beautiful crowned Aphrodite will see thee straight away. 즉각 바로 Desire for beautiful crowned Aphrodite 아름다운 crowned 왕관을 쓴 아프로디테에 대한 욕망이 will see thee 그를 붙잡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좀 업되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 호머의 이런 글들, 일리아스 글이 상당히 당시의 그 인간 삶의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그 세련되게 이렇게 포착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네스토르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스토르 스컵, 네스토르의 술잔이다라는 건가요? 그다음 여기에서도 네스토르는 이 술잔을 다른 사람들은 무거워서 그 잔에 술이 가득 들면 무거워서 좀 못 들었는데 네스토르는 금방 이렇게 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봐서 이 잔이 네스토르의 술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르는 호머의 이 작품에 그 아가멤논, 그러니까 이 그리스 군대의 총사령관이 아가멤논입니다. 총사령관이 아가멤논인데 끊임없이 아가멤논에게 조언하는 아가멤논에 대해 자문하는 이런 인물로 네스토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작품도 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는데 스토리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한 겁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왜 화가 났고 그 다음에 그 화가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리고 그 화가 어떻게 풀렸는지 이게 오디세이의 일리아스의 스토리입니다. 일리아스. 그래서 처음에 오디세이는 일리아스는 처음에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 싸우면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분노가 이제 풀려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프리아모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 헥토르를 죽이고 그러다가 그 헥토르의 동생이 던진 창에 맞아서 자신도 죽고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서로 싸울 때 그 둘 사이를 중재했던 인물이 또 네스토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르는 이 작품에서 좀 지혜로운 나이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지혜로운 인물로 그리고 웅변수에 뛰어나고 정직한 이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우리가 전에 그 비극에서 합창단이 등장하는데 합창단은 그 그리스의 그 노인들로 그 동네 노인들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노인들은 우리 아이들 저한테 딱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좀 충고하고 그러면
꼰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노인들은 현명함의 이런 상징이, 현명함을 상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온갖 그 세상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노인들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호모는 아가멤논을 묘사할 때 디오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오스. 디오스는 신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디오스. 그래서 네스토르가 상당히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이런 인물인데, 그 디오스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디오스? LG 그 가전 제품이 디오스죠. LG에서 그걸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 그 후배가 삼성전자에 다녔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 삼성전자의 그 대표적인 가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저 상표. 예? 하우젠. 하우젠.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그건데, 옛날에 지펠 냉장고 신경질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삼성에서 이렇게 찍지 않고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펠. 그래서 이 지펠, 이게 이제 이게 그 독일어인데요, 아마도 그 뭐 제 후배가 지었는지 아니면 이제 자기들 그 상표를 짓는 어떤 팀들이 있겠죠. 모임에서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영어로 그냥 탑 이렇게 하면은 너무 평범하니까 독일어로 이렇게 조금 그 지펠은 상복대기 이런 뜻이거든요. 정상, 뭐 최정상. 그래서 뭐 그 이 꼭대기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선두, 달리기 할 때 이런 그 제일 앞에 있는 선두 그룹, 이런 것들 지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에서 세계 최첨단의 어떤 냉장고에서 지펠 냉장고 이렇게 지었을 건데,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에, 실제 독일에 가면 우리 그 삼성이나 LG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발음은 삼성이라고 하지 못하고요. 독일 사람들은 읽는 방식이 달라서 삼중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독일에 출시를 해놓고 보니까 지펠 이것을 어떤 그 첨단 이런 꼭대기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좀 비속어로 좀 다른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그 뜻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는 그런 것이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산꼭대기에 좀 연상되는 뭔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빼버리고 그냥 지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가멤논의 그 추모자로서 네스토르가 있는데, 이렇게 네스토르의 술잔이 이렇게 발굴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술잔에 관한 묘사가 일리아스 11권 그 632행 이하에 나온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호머의 작품들이 단순한 이런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그 신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의 아직 이성이 발전하기 이전에 인간이 겪은 어떤 그런 자연현상들, 그 아주 그 폭풍우 치는 이런 밤바다랄지, 이런 그런 호구랄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침략적인 이런 바람이랄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자연들을 인간들 그걸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 이제 익숙해질 수 있고 불안감을 떨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폭풍을 치는 이런 바다를 포세이돈이라는 이런 신으로 표현을 해서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이런 것들은 당시 인간들이 아직 그 이성이 발전하지 못한 이런 시대의 인간들이 나름대로 자연을 이해하는 이런 방식들이 신화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그 호모가 실존 인물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작품 속에 묘사된다는 거, 무기에 대한 상세한 묘사랄지 어떤 귀족들의 삶에 대한 이런 풍습에 대한 아주 그 상세한 귀족이 아닌 호모가 호모는 아마도 장님이었을 가능성, 실존 인물이었다면 장님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장님을 뜻하는 호메오론에서 그냥 그 호모라는 이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존 인물이었다라 하더라도 하층민의 이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귀족들의 그런 세계를 당시에 그런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이런 풍습들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이 의미가 이유가 불분명한 이런 서로 모순된 사건들이 막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정도로 엉뚱한 시행들이 막 끼어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호모가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맘먹고 썼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그리고 또 뭐 특정한 비유나 어구들이 아주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그 이 아킬레우스가 그 군대 막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그 아킬레우스를 묘사할 때 잘 달리는 아킬레우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가 항구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데 배가 잘 달리는 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개인의 어떤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머리로 암기를 통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낭송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작품이 이제 그 전승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그 호모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문자로 체록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을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잠깐 그 영향만 말씀드리고 잠깐 시간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인류 최초의 서사문화이고 그래서 이제 고대의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영웅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이런 시대를 고대에서 많이 찾습니다. 고대에서 어떤 공동체가 인간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던 이런 시대가 고대였었거든요. 중세에는 뭐 더 신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더 뭐 안정된 이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중세에는 문학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문학작품 속에서 어떤 신 안에서 인간 행복했는지 이것을 작품 속에서 우리가 확증하기는 좀 어렵고 고대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개인이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대 세계의 고대를 되게 인류의 황금시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근대 문학 작품에서도 어떤 삶이 팍팍할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대를 그리워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젊은 베르테르를 통해서 베르테르가 그랬습니다. 베르테르가 베르테르가 아주 그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멜랑콜리아 이런 인물이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잘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늘 사표 쓰고 나와버리는 이런 인물인데, 베르테르가 어느 날, 베르테르도 이제 시간 되면 좀 다룰 생각입니다. 이제 근대 소설할 때 베르테르가 롯데라는 인물, 여기 작품에서는 샬롯데로 나오는데, 샬롯데에서 이 샤를을 빼버리고 롯데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롯데 그룹. 우리 그 돌아가셨죠? 아마 그 창업자께서 신격호 회장께서 그 독일의 그 베츨라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베르테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테르 이야기에 샤를롯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롯데 이것을 자기 그룹의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이제 그런 인물인데, 그가 이제 좌절하고 그러던 차에 샤를롯데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행복한 그런 순간에 호모의 작품을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랑하는 여자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고향 고대를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줄거리로 본격적인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